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습니다. 또 서울시 부채가 19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은 헛된 공약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. 국회 행안위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시 행정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. 최근 시행사와 출자사 간 갈등으로 좌초위기에 몰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이거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한 사업이에요.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민들이 결정해라, 뭐 시행사가 결정해라, 코레일이 결정하고 지켜보겠다 이런 태도로 가시면 안 돼. 반드시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결을 빨리 하셔야 돼요.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시민들의 의견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행사와의 또 관계 이런 걸 열심히 잘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현재 서울시 채무액은 19조 원으로 산하기관의 SH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임대주택을 임기 내 8만 호 공급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. 정말 서울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서울시에서 19조까지 빚을 지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. 또 임대주택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SH공사가 임대료를 못 내는 저소득층을 내쫓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. 지난 2008년부터 지난 5년간의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현황 자료를 살펴봤는데요. 300건의 강제퇴거 사례가 보고됐고 이 중에 장기 체납이 276건 압도적인 비율이 기록됐는데 이 장기 체납으로 인한 저소득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문제인데요. 좀 냉정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? 이 철거당하는 명도당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가면 결국은 뭐 길거리를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. 한편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시위의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회 국감까지 이중 감사라며 시위를 벌여 국감장 안팎이 시끄러웠습니다.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.